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아, 2인형 매 비프로3에서 진행됩니다. 먼저 변은종 선수의 진영이죠. 2시입니다. 2시 서울의 변은종. 다음은 예 맞서는 펜텍의 교리 테레 이병민 선수의 진영을 보겠습니다. 이병민 선수의 진영은 테란. 네. 8시입니다. 경기 전에 그 서울팀 선수들을 만나봤었는데요. 네, 특히 이제 그 변은종 선수는 어느 정도 이 B+3에서의 이윤열 선수를 예상할 정도로 준비를 하는 동안에 굉장히 철저한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그 플레이오프 2차전에서 펜텍인 큐리텔과 맞붙었던 이 KR팀의 차재욱 선수가 스파링 파트너를 해줄 정도로 연습을 충분히 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아, 일단 양 선수들, 양팀 모두 상대편 종족은 예측을 하고 왔습니다. 지금 오버로드를 생산하지 않고 지금 이스트레테를 건설에다 취소했다는 것은 10드론 스포닝풀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입구 쪽에 이병민 선수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펜텍앤 큐리텔의 첫 번째! 자, 이병민 선수입니다. 자, 골든보이 이병민. 자, 입구 쪽으로 좁혀놓고 있는 이병민 선수고요. 아, 이에 맞서는 변은규 선수 드러만 계속 생산하고 있죠? 예. 일단은 지금 입구 쪽 아니면은 바로 앞마당을 가져갈 생각인가요? 그러네요. 네, 5시 쪽에 그 멀티를 바로 생각하는 듯한 빌드죠. 네, 지금 송호창 감독의 부인인 박민정 씨의 모습이 잠시 화면에 나왔습니다. 자, 앞마당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정말로 그 어쨌든 현재 그 테란의 이병민 선수의 플레이로 봐서는 초반에 어떤 변치 플레이라든가 뭐 베럭스를 먼저 간다든가 이런 플레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빌드를 타고 있는 가운데 5시 멀티를 가져간 판단은 지금으로서는 변은종 선수가 좋습니다. 네. 예, 뭐 김현진 선수와 변은종 선수가 경기를 펼칠 때 11드론 스포닝 이후에 무리하게 빠른 럭커로 전환하다가 바로 지금 무너진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이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은 긴 호흡을 바탕으로 경기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서울팀의 김은동 감독의 분이신 유경 씨의 모습이에요. 네, 김은동 감독 쑥스러워하는 모습. 김은동 감독은 네, 원래 조금 지금까지 프로리그의 감독들이 가졌던 그런 무게보다 지금 배로 지금 중압감이 시달리고 있어요. 양 감독 모두 멋진 모습 보여야죠. 예, 일단은 그 서울팀의 변은종 선수 지난번 정규 시즌에서 김현지 선수에게 초반에 무너질 때의 그런 위기가 지금도 나올 수 있거든요. 저렇게 저그가 5시를 과감하게 가져가는 것을 이병민 선수는 지금 정찰을 통해서 확인했기 때문에 타이밍을 노릴 수 있는 그 러쉬를 변은종 선수는 조심해야 됩니다. 네, 기본적인 정찰을 통해서 변은종 선수, 이병민 선수의 움직임을 잘 파악해야 됩니다. 자, 동산전자가 펜텍의 규리때리 한 경기 앞서 있어요. 3대1로 앞서 있습니다. 근데 별 차이 안 나는 겁니다, 이거는. 그렇죠. 이렇게 본지, 가스 쪽에 해처리를 건설한 투해 처리로 간다고 했을 때에는 방어만 적절하게 성공을 한다면은 그 이후에는 일사천리로 저가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변은종 선수 쪽으로 이병민 선수의 첫 번째 견제작전 언제쯤 나올지 저그링도 하나둘씩 나오고 기본적인 방어를 위해서 클립 콜론을 건설하고 있어요. 아, 이것은 어느 정도 변은종 선수, 직감을 했다는 거고요. 그런 테란의 타이밍 러시만 막으면은 굉장히 부자스럽게 플레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변은종 선수 일단 수비적으로 플레이하는 모습이죠. 네. 지금 거의 뭐 아카데미가 5분의 4 정도 건설돼요. 머리냥 4, 5개 정도밖에 없지 않습니까? 곧바로 치고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럼요. 자, 시간이 곧 임박합니다. 변은종 선수 세트리그 개인전 3위. 자, 단 1패밖에 없는 변은종이고요. 자, 이병민 선수의 공격 타이밍이 임박해졌습니다. 네, 아카데미 완성됐죠. 이병민 선수. 자, 펜텍 큐리티를 응원하는 분들의 모습이었고 자, 앞마당을 가져갔기 때문에 그만큼 방어 신경을 써야 돼요. 특히나 이 성크 콜론의 위치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변은종 선수. 네, 다섯 개 마린이 9시 쪽으로 와서 기본적으로 정찰하고 있습니다. 길을 열어놓고 있어요. 비프로스 같은 경우에는 저그가 저렇게까지 확장을 했을 때는 방어 구역이 3개로 늘어납니다. 본진 뒤쪽에 대한 방어도 해야 되고 자기 본진 앞쪽도 해야 되고 확장 기지까지 세 군데를 해야 된다는 난점이 있네.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가 참 관건이에요. 파이어벳 두 기가 지금 전혀 없는 상태거든요. 네. 뒤따라오는 것이 파이어벳 두 기인가요 혹시? 자, 계속 나오는 다리 건너 명령 말고 그 뒤에는 파이어벳은 정원이 가는 때문에 안쪽으로 들어오고 있고요. 좋아요. 이런 걸로 상대 체제를 확실하게 지금 팩토리가 약간 늦다는 거.
지금 타이밍을 노리면서 이병민 선수가 진출했지만 지금 저병력으로는 본지가 멀티 쪽 드론을 사냥하는 것은 거의 힘들어 보입니다. 그 정도로 변은조 선수가 대처를 지금 잘했고요. 그럼요. 이 타이밍에 한 방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앞마당 가져가는 선수가 대비 안 하고 있을 리가 없어요. 네, 지금 같은 상황은 확실히 변은조 선수가 좋습니다만 왜 지난번에 그 에이스 결정전에서 KR팀과 한빛소프트 때 나디오 선수와 신정민 선수의 경기한 것을 보면은 테라는 계속해서 아주 결정적인 손에만 입지 않고 끝까지 밀고 나가면 가능성 계속해서 남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제는 펜타곤 크리테리 이병민 선수도 저 병력을 잃지 않는 가운데 압박 플레이를 좀 보여줄 필요성이 있고요. 네. 예, 무리하게 저 병력을 잃지 말고 좀 장기적으로 예,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도 이병민 선수 병력 일부를 6시 쪽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병민 선수의 전략은 본진과 앞마당 그 사이에 병력이 모이는 공간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공간을 막아두고 우회해서 상대를 견제하겠다라는 지금 전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본진과 네. 확정기 최단 거리 끌어놓고 있어요. 그 우회해서 어떤 그 상대방의 멀티나 본진을 견제하겠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예, 뭐 뒤쪽으로 또 러크가 또 돌아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까지도 같이 겸할 수 있는 거죠. 네. 일단 우회를 하는데 아 뒤쪽에 벙커 짓고 있죠. 자 앞마다 뒤쪽에 벙커. 중요한 거는 오버로드 시야가 지금 확보되고 있다는 네, 건데요. 벙커 만들어지거든요, 곧. 오버로드 시야가 확보되어 있고 지금 또 선글론이 완성이 되어 있는데 벙커의 힘이 어느 정도일지는 한번 네. 확인해봐야죠. 자, 선컨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1.3 통해서 선컨 깨끗한 두 번째 선컨까지 만들어졌거든요. 아, 오버로드 시야 확보됩니다. 네. 공격 최장. 중요한 거는 벙커가 완성이 됐을 때 선컨 콜론이 하나로는 안 됩니다. 네. 처리하면 되거든요. 자, 하나를 일단 만들어서 계속 고치면서 선크 두 개째까지 깼어. 지금은 스팀을 한번 사용하고 다시 벙커에 들어간 아주 네. 고급 플레이를 펼쳤어요. 자, 이번에는 런커 쪽. 자, 아무튼 선크 계속 공격당하고 있고 지금까지는 벙커전까지 좋은 것으로 막아내지 못하고 있는 변은종이에요. 예, 이렇게 되면 가스기지를 지켜내기 힘들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서 런커까지 잡아주는 변은종. 그 저그가 이렇게 5시 쪽에 멀티를 초반부터 무리하게 가져갔다는 얘기는 사실 가스가 탐나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런 가스 채취가 지금 큰 방해를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됐죠. 그렇죠. 말 그대로 지금 그렇게 무리를 하고서는 안 받아 냈는데 가스를 채취하지 못하면 오히려 훨씬 큰 손해를 가져가는 제가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 저글링 러커를 이 병력을 잡는 게 우선이 아니라 오히려 테란의 본질을 두드리는 편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변호사의 판단은 일단은 자신의 본질과 확장기지를 좀 안정화하자는 거예요. 저러면서 이 병력을 막을 때 드랍십이 날아갈 수도 있고 이 병력을 막을 때 시즌 탱크와 베슬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나와 있는 병력. 자, 조이기 병력은 일단 자, 이 정도면 코너를 보러 잡았어. 예, 이병민 선수 완전 컨디션 아주 좋아요. 네, 아직까지 네. 안 잡혔어. 이병민 스캔 되면서 아래쪽 러커 남았고 이병민 선수는 이 병력을 잃어도 아깝지 않은 것이 충분히 시간을 벌었습니다. 그럼요. 상대편 게스캐는 것도 투캐스 못 돌리도록 시간을 못 끌어줬고요. 이 아직까지도 투캐스 체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병민 선수 상황 굉장히 좋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지금 그 어쨌든 언덕을 견제를 하면서 테란 이병민 선수의 예, 본진을 아까 그 저글링 러커로 견제를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는 또 방어가 돼 있죠. 이병민 네. 선수. 자, 여기 이렇게 소수 병력과 벙커 하나 신경 쓰다 보니까 이병민의 다스 병력이 벌써 진구를 시작하고 있거든요. 이병민 선수의 입장에서 지금 굉장히 다양한 경우의 수가 많은 것이 저 벙커가 깨질 때까지는 나갈 필요가 없는 거죠. 네. 왜냐면 상대는 원캐스 체제니까. 저 벙커가 깨질 때는 상대도 그만큼의 피해를 가져가지 않겠습니까? 아, 그때 지금 나는 거의 필승이에요. 지금 보면 러커의 숫자가 많지 않고요. 저그의 변은여 선수가 병력이 얼마 없는데 지금 펜타곤 크리테리 이병민 선수가 노리고 있는 것은 사이언스 베슬이 추가되는 가운데 한 방을 노리고 있거든요. 그럼요. 완벽히 갖춰가고 있다는 네. 겁니다. 이 한 방을 지금 막을 수 있느냐가 문제예요. 네. 변은종 선수가 아직까지 별다른 유닛의 보유가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은 드랍의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네. 자, 일단 여기는 아무튼 그러면 나을 거 아니면 여기라도 상황을 해제 시켜놓고 다음 단계 준비 러커 4기 공격 시작! 자, 4기니까 여기 벙커를 한번 깨낼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면서 피해는 계속 누적되고 있고 변은 선수! 자, 문제는 이 벙커 깨장은 러커! 러커의 피해가 너무 큽니다. 러커 2개 줬고요. 이제는 이병민 선수의 벙커 파괴돼서 이거 손해가 아니거든요. 중요한 건 지금 지출하는 거 못 막아요. 바로 움직이죠. 벙커 깨져서 바로 움직이는데. 자, 이병민의 진구를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변은 선수 정답이 없어요. 정상적으로 변은조 선수가 태클들이 올렸으면 이미 스콜지 나오고 사이언스 맷을 잡을 수 있는 여건이 됐는데 지금 아무것도 안 되지 않습니까? 아직 스파이는 절반밖에 지워지지 않았거든요. 게스통은 단심을 들고 있는 상황. 정면 힘싸움은 힘들어요. 네, 이병민 선수 페이스를 하고 있는데 이병민 선수는 괜히 여기저기 쌓고 네. 바로 장면 뚫을 겁니다. 언덕을 견제를 하고
초반에 진출했던 이병민 선수의 그 병력을 잡을 때 러커 손실이 너무 컸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병력을 막기가 지금 상당히 어려워졌습니다. 자, 그래도 변은 선수 볼 것도 없습니다. 무조건 막아야 돼요. 못 막는 방법이 없어요. 이 정도 타이밍에 배슬이 나왔다는 것은 테란의 입장에서 별다른 컨트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네, 최종 컨트롤도 나고 있거든요. 아, 또 배슬, 저 배슬에 떨궈야 되는데 아래팔,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계속 러커가 맞아요. 저글링이 없어서 안 돼요. 그 정도로 네. 변우정 선수가 위기 상황이라는 겁니다. 아, 이병민 선수의 이 공격을 자 벌써 자 러커는 많은 피해를 입었고 3시간 끊기면 본진과 확장 기지가 완전 허리가 잘라지는 겁니다. 아, 저 경기 아주 중요한데 지금 위기예요. 변우정 선수. 네. 자, 스파이 완성됐으니까 어떻게라도. 아, 그리고 이 큰 무대에서 펜타 큐리테 이병민 선수 상당히 침착한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죠. 네, 자리 잡고 급할 필요가 없거든요. 천천히 한 번에 한 번을 전진해도 돼요. 잃지만 않으면 필승이지만 테란 입장에서 이 유닛을 잃으면 테란 입장에서 답은 없거든요. 네. 자, 이 미용력을 잡았던 변우정 선수도 받아칠 수, 아, 추가면서 계속 중원되고 있고 스쿼지 나왔거든요. 지금은 더 이상 예, 저글링 러커의 어떤 병력 자체가 포위하기에 굉장히 까다로울 정도로 진영이 지금 이병민 선수의 진영이 탄탄합니다. 네, 바로 그 자리 일부러 그 자리를 잡았어요. 시간을 최대한 끌어야 돼요. 네. 배슬만 잡으면은 조금 조금씩은 시간을 벌 수가 있습니다. 더욱더 단단해지고 있어요. 봉쇄 라인 더욱더 단단해지고 있어요. 지금 상태로 봐서는 70, 80% 거의 기울어진 상태거든요. 네. 여기 달려들 줄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달려들는데. 숨 보세요. 자, 배슬 못 잡았어. 아, 밑에 잡혀. 막힙니다. 못 들어요. 네. 거기다가 지금 중요한 거는 한쪽 입구에서만 나왔지 나머지 우측에 벌어져 있는 러커를 활용하지 못했거든요. 아, 그럼요. 아, 이거는 지금 저 러커 4개와 저글링 한 반 6마리 정도를 완전 배슬만 잡겠다고 내던진 거였는데 못 잡았지 않습니까? 배슬은 지금 근접도 못했고 아 주변에 있는 러커를 잡았고 아 이렇다고 한다면 이병민 선수 이제 위로 가 아래로 자기 마음대로 잡습니다. 이병민 선수 반대로 때는 모든 것이 갈 수밖에 없어요. 네, 완벽한 경기 운영이에요. 지금 상태에서는 사실 소울팀의 변은정 선수에게 답이 없죠. 7제! 아, 첫 번째 경기에서 벌어지고 말한 소울의 변은정 실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는 것이 프로게임 판입니다만 에이스팀 변은정이 너무나 한 방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아, 이게 웬일입니까? 이병민 뒤에 이웃들이니까 단단한 디플레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병민이 나와서 첫 번째 경기를 잡아주는군요. 이렇게 해서 벤텍의 큐리티 장단한 프로리그 첫 우승에 도전하는데요. 게임 스코어 1대0으로